지난 3월 29일 일요일 서구에서 코로나19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3월 9일 구로 콜센터 확진 환자 이후 서구에서 약 20여일 만에 발생한 환자인데요. 이번에 발생한 네 번째 확진 환자 A씨는 아일랜드에서 입국한 주민으로서 지난 1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아일랜드에 머물렀는데요. 귀국 다음 날 A씨의 룸메이트이자 타 지역 거주자인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A씨는 B씨의 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통지받았고 그후 바로 서구보건소 방문을 통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잘 지킨 사례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동 경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21일 입국 후 자택에 머무르다 3월 23일 진행된 서구보건소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음에도 24일부터 28일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동 경로가 상당히 단순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후 3월 29일 다시 서구보건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고 양성 통보를 받아 인천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접촉자는 유일하게 어머니밖에 없었으며 어머니 역시 곧바로 진행된 검체 채취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입국하셨다면 개인 위생 수칙은 기본이며 무증상이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서구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